3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.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 응급실 운영을 추진합니다. 보건소와 소방서 간 1대1 대응으로 재택 치료자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환자 이송이 가능해집니다. 경기도는 3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, 경제단체, 수출기업 간 간담회를 열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관별 지원 대책을 강구했습니다. 도는 오는 23일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도 내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난 3일 의왕시에 문을 열었습니다. 도는 이달 안으로 북부에도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전담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경기도가 취약계층 이용시설 300곳에 미세먼지 청정구역 맑은 숨터를 조성합니다. 2016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,603곳의 시설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5억 원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입니다. 3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